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. 오늘 제목은 신기한 부채라는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오늘 옛날 산골 마을에 숫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. 숫장수는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지만 항상 가난했습니다. 제 방에 공개하겠습니다.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갔던 숫장수는 산길에서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었습니다. 더운데 잘 됐다. 숫장수는 빨간 부채로 시원하게 부채질을 했습니다. 이게 뭐야? 왜 갑자기 내 코가 길어지는 거지? 숫장수는 깜짝 놀라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. 너무 놀라 이마에 땀이 나자 이번엔 파란 부채질을 했습니다. 아니, 내 코가 원래 돌아왔잖아? 장수는 잠시 생각을 하고 부채 두 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며칠 후이 동네 소문난 구두쇠 영감 생일이라 좋아 이 부채를 못된 구두쇠 영감을 골려줘야겠어. 구두쇠 영감의 생일날 잔치에 참석한 숙장주는 빨간 부채로 몰래 구두쇠 영감 얼굴에 부채질을 했습니다. 그러자 구두쇠 영감 코가 부채질을 할 때마다 길어져서 결국 땅바닥에 닿게 되었습니다. 아이고, 내가 큰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. 이 일이 어쩌면 좋겠소고. 구두쇠 영감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라고 소문을 냈습니다. 하하, 내가 이럴 줄 알았지. 슬슬 구두쇠 영감 집으로 가볼까? 꽃장수의 파란 부채를 들고 구두쇠 영감이 찾아갔습니다. 영감님 병을 고치는 동안 눈을 뜨면 큰일 나니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.
구두쇠 영감이 눈이 뜨자 장수는 파란 부채를 영감이 눈을 감자 장수는 숫장수는 파란 부채를 부채질해 코를 원래대로 해놓았습니다. 구두쇠 영감이 재산 절반을 받는 장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. 부자가 되어 편하게 지내게 된 장수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. 내 코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을까? 그리고는 빨간 부채로 계속 부채질했어요. 코가 하늘 땅을 때까지 말이에요. 마침 숫장수는 코가 뚫고 지나간 구름 위에는 옥황상제가 쉬고 있었습니다. 저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궁금하니 잡아당겨 보아라. 이러다가 하늘까지 딸려 오겠는 걸 얼른 파란 부채로 붙여야지. 깜짝 놀란 숫장수는 파란 부채로 열심히 부채질을 하여 코를 원래대로 해놓았어요.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. 이상한 부채를 당장 없애야겠어. 숫장수를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요새 부채를 아무도 몰래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신기한 부채란 이야기를 읽어주었는데요. 재밌었네요.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!